주제드려야 돼요. 토크한다. 오늘 영상이 올라갔는데 내일은 사라질지도 모르는 외주 타겟 토크죠. 출발하자. 편의점에서 불세 편살. 아,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불세 편살. 아, 오랜만이에요. 한 명이 저기 손가락 이슈로 손가락 쏟아가지고. 핸드 이슈? 네, 그런 댓글 많아요. 왜 계시냐고 여기. 제가 말도 안 할 거면서 왜 계냐고. 제가 그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좀 1화 때 장렬히 폭사하신 후에 침몰했어요. 아, 근데 희연 분발해요. 나는 한층 더 성장해가지고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데 너네 분발 좀 해. 아, 근데 진짜로 분발 좀 하셔야 되는 게 그 현수 씨가 이제 그 돌아왔어요. 동떠로. 아.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해졌어요. 네, 애매해졌어. 그쵸. 지금 머리 빈 캐릭터라도 안 밀면 조만간 자리 사라집니다. 아, 네네네. 아주 꽤 찼어 제가 자리. 현수랑 나랑 지금 사이가 유튜브 시작하고 제일 좋아.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지 마. 뭐야, 혼자 왜 우리 사적으로 영상 통화나 카톡 안 하는데 요즘 많이 해. 엄청 많이 하던데? 통화를 자주 해요 지금. 그냥 뭐 잘, 모두들 연애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연애에 대한 주제를 또 가져왔어요. 네. 텐션 좀 올려서 봐봐. 자, 그래서 마침 오늘 연애에 대한 주제를 가져왔어요. 네. 연애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이빨을 한번 시원하게 털어봅시다. 좋아요. 자, 첫 번째 주제. 네. 인스타 카톡프사에 연애하는 거 티 안 내는 애인. 네. 이해한다. 이해 못한다. SS 이해 못한다. 어떤 스타일이시죠, 다들? 이해 못하죠. 티를 내야 돼요? 내야죠. 무조건? 내야죠. 사귀는데 왜 티를 안 내? 다른 여자가 연락할 컨택지를 주는 거죠. 아, 안 노리는 게? 그쵸. 어떻게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난 안 하는데. 왜 여지를 달아나? 아, 근데 나는 그런 생각도 있어. 이게 올렸다가 어쨌든 내가 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 여러 사람 만나는데 올렸다가 지웠다가 그러니까 너도 같은 맥락 아니야? 알 수가 없어요. 얘가 지금 애니 있는 상태인지. 나도 완전 티 안 내는 스타일. 완전. 왜냐면 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 너무 가벼워 보였어. 아, 페이스북이랑 막 거기다가 온갖 티 다 해놓고 헤어져. 언제부터 연애 중 이렇게. 막 별짓 막 써준 거. 맞아. 뭐 사랑해 뭐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난 네. 빈수레가 되게 싫었어. 아, 아니 그게 적당히 아니, 하면 좋은데 하루에 너무 하나씩 피드에 올라가니까 또 차단받아요. 저는 그런 친구 보기 싫어가지고. 진짜? 나도 안 보이고 되게 싫어. 싫네. 얘는 진짜 실제로 하더라고. 저는 어릴 때부터 연애를 했지만 고등학교 연애를 했지만 했어? 연애했어요? 했어요? 새로운 사실을 또 알아내는데 고등학교 연애를 했는데 후원은 안 돼요. 친구도 몰랐어요. 왜냐면 혼자 사귄 거 아니에요?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좀 얘기 좀 합시다. 아니면 친구가 인형이었기 때문에. 뭐라는 거야? 베이비돌? 왜냐면 학교에서도 마주쳐도 아는 척을 안 했거든. 그거 너무 아니 아니 진짜로.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몰릴 정도로. 너도 왜 안 됐어? 저는 조금 다른 이유인데 남자들끼리는 또 그런 불문율이 있습니다. 어떤? 아, 그렇지. 칠칠지 못하게. 그렇지. 팔불출이라죠. 그렇지. 가옥. 여자친구 뭐 사랑해 이러는 거는 그거는 최악이야. 그거는 남자 세상에서는 그거는 내신 정도로 취급하지. 아니 근데 가오 떨어진다는 사람이 여자친구한테 전화 오면 밖에 나가서 받고. 그니까 그 둘이 있을 때랑 남자의 생태계 있을 때랑 달라요. 그니까 SNS 공개적이니까 그렇게.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아 끊으라고. 아 씨 야 나 친구 논다 했지. 이미 신호는 사이코패스. 이미 끊었어 막. 아 끊어. 아 여자친구 아 신경 쓰지 마. 놀자 놀자 이러고 이제 나중에 가서 전화 또 오면 그런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티를 안 냅니다. 저는 뒤에서도 그렇고 앞에서도 똑같이 해요. 아, 천이야 너 진짜? 이 컨셉을 지금 15년째 밀고 계시네. 나랑, 만약에 나랑 같이 밥을 먹어. 난 여기 여자친구 바닥. 아니 뭐 애완견이야. 바닥이라고? 나랑 존망을 해? 천이? 꺼져. 저 자리. 왜 그 컨셉을 가져가는 거야? 컨셉이 아니고 저는 진짜 고 안동권씨 30대 정도로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예전부터 이 친구는 저랑 둘이 술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상 술자리가 끝나고 같이 집에 갈 때 이게 뭘 사요. 뭐라도 사요. 그러니까 뭐라도 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일 가게가 있다. 과일을 주섬주섬 사요. 그러니까 성미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사서 가요. 여자친구 갖다 주는 거. 귀엽네. 귀엽네. 술 먹고 그 잠수 타버리면 아, 혼날까봐. 그거 안 하면 죽어요. 죽음이. 그래놓고 나중에 여자친구한테 부탁합니다. 뭐라고요? 나중에 친구들 앞에 있을 때 한번 봐달라? 한번만 봐. 귀엽겠다. 그러니까 귀여워. 그럼 여자친구 만나면은 막 이렇게 해요. 막 하다가
너무 많이 하잖아. 여자친구가 표정이 점점 안 좋아져. 적당히 해. 적당히 해. 적당히 해. 갑자기 긴장 깨갱깨갱. 깨갱 모드로 바로 들어가야 돼. 빨리빨리 들어가야 돼. 나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여자친구가 전화방이 있어요. 군대 전화방. 전화를 해요. 근데 왜 선임들 후임들도 있고 동기들도 이제 저기서 통화를 이렇게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다 들렸어요 저희. 부스가 아니었어요. 다 뭐 미션이 하루에 하나씩 있죠. 뭐 사랑한다고 크게 다섯 번 외쳐라. 혹은 뭐 세레나데를 불러라. 하나씩 준비를 해야 돼요 일단. 통화에다. 예를 들면 당신은 뭐 기어는 사랑받기 위해 세워놨다. 후임들이 있는데 바로 떨어지게. 네. 그러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알았어 끊어. 끊는 걸 절대 이렇게 끊으면 안 돼. 쓱 끊고 야 이 X라 어디 오빠한테 꺼져! 이봐라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현이 졸았나 오늘 기분이 왜 이렇게 좋아. 가오가 지배를 했네.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이런 완전히. 식으로 남자들의 세계는 좀 다르다. 남자들의 세계는 너무 쩔쩔매고 이러면 그렇잖아. 그래서 티 내는 게 근데 저는 연애하는 거 티 안 내는 거 이해한다고 하거든요. 기존에 말한 것처럼 빈소리가 요란한 것보다 난 둘만의 그 끈끈한 유대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맞아. 왜 안 티 내라고 말 먼저 안 했는데 올리면 고맙긴 하네. 너무 고마워. 그냥 좀 기분 좋을 것 같긴 해. 그냥. 왜? 아니 너무 괜찮아. 재열이 커버하시네 친구야 너. 그러면 이건 어때요? 전 애인이랑은 러브스타를 했었어요. 나랑 연애를 시작한 이후로 안 해요. 러브스타를 안 해? 그거는 너무 상처다. 근데 진짜 섭섭할 것 같은데? 그거는 섭섭하지. 좀 삐질 것 같은데? 하던 애가 안 하니까. 근데 그걸 왜 안 하냐고 물어보기도 좀 자신 있을 것 같은데. 맞아. 뭔가 내가 상피한가 라고 속으로 혼자 생각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존잘이야. 전 애인 존예야. 아 존예. 존예면은 아, 내가 상피해서 안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 그치.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그러면 부여하지 않을 것 선물 줬던 시계, 목걸이, 가방은 써도 된다, 버려야 한다. 내 입장에선 써도 된다. 써도 되지. 얘 물건 죄가 없지. 나는 그거 있던데 내 전 여자친구가 내가 사준 거를 하고 현 남자친구를 만나. 그걸 내가 봤어. 쾌감 있던데 약간. 그 약간 뿌듯. 쾌감 있다고? 약간 갖고 들고 나가는구나 생각이. 너랑 데이트해도 이거 내가 사준 가방이다 이런 느낌이야? 내가 사준 거 쟤는 알려나? 약간 이런. 나 바쁘덕 찍다갔냐? 그거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구만. 데이트한테 내가 사준 신발이? 얘는 완전히 나에게 벗어나지 못했구만. 언제 안 미워? 어, 너무 싫어! 무슨 반명이야. 이거 보고 이제 안 신겠다. 그러니까. 아, 이렇게 생각했다고? 이러면서. 나는 반대로 열받을 것 같은데? 그걸 그냥 아무렇지 않게 쓰면? 일단 나를 안 준 게 없구나. 아, 나 눈이 없지 당연히 헤어졌는데. 그치 너가 왜 있어? 네가 안 돼요 있어. 아니 나 그렇긴 하네. 하여튼 대부분 우리는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희연 빼고는 연애하는 거 티 안 내는 거 이해한다. 굳이 SNS에 티 내지 않아도 된다. 자, 5년 연애한 모든 게 완벽한 내 애인과 곧 결혼할 예정인데 간첩인 걸 알았다면 신고한다. 네, 신고 안 한다. 아, 미쳤는데? 근데 조건이 간첩을 이제 청산하겠다. 청산하겠다. 근데 내가 얘를 신고하면 보상금이 5억 나. 아, 근데 신고 안 하지. 신고 안 하지. 나는 간첩이라고 말하는 순간 약간 섹시할 것 같아. 왜냐면 이 씨발 지금 북한 간첩이 섹시하다니. 누가 뭐하는 씨발 X됐네. 군대 발언에 이어서 이거 아 잠깐만 북한 간첩이 섹시하다고? 스파이 같은 느낌. 어떻게 저런 얘기야. 지분 올라온다. 지분 올라온다. 지분이 차오른다. 가자. 아니 근데 저는 시연이 얘기하는 간첩은 그 북한 간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화에 나온 FBI 비밀요원. 비밀요원은 나온 거잖아. 아니 제가 공조2를 봤어요. 공조2가 북한이야 얘기하지 마. 가만히 있어. 하이로 시작 얘기하지 마. 하이로 가자 그냥. FBI. 아 근데 저는 뭔가. 그럼 섹시하긴 하겠다. FBI는 섹시하지. 비밀 요원 스파이. 근데 제가 본 간첩들은 다 잘생겼어. 아
아니. 드라마 말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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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봤어? 본 적 있어? 봤어? 실제 가짜 우리 좀 해줄 거야. 그건 드라마야. 그러면 형. 바로 신고해야 돼. 누구보다 여기서 평범하게 위장을 해야 되잖아. 그럼 신고 받지. 택시한테 안 되면 기준이 간첩이냐 아니냐. 나는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 예정이었는데 하루 전에 나한테 간첩인 걸 말하면 존나 빡칠 것 같은데. 나 결혼 안 해. 나 신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신고 안 하고 나 결혼 안 해. 나는 그거. 야, 너 운동신경 없어서 아니야. 너 괜찮아. 너 안 돼. 너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너 버림받은 간첩이야. 너 살쪘어. 연락 안 돼? 어쩐지 연락이 안 오더라고. 조장,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조용히 하라! 나도 버림받아! 부탁! 조용히 하라! 우리 너무 유명해져 버렸어! 유튜버로 신분 위장을 하랬더니 너무 유명해져 버렸어! 나만 여자들! 너는 미고는 이기적인 거지 사실? 근데 그냥 나 사실 간첩이었어 이게 아니고 진짜 힘들게 눈물을 흘려. 울면서 근데 이제 나 책임감 없어 보여? 청산하겠다. 난 감동받을 것 같아. 감동받을 것 같아. 나는 일단 너무 사람들 감성에 젖어 있는데 이 중요한 거는 뒤에 글자로 봐요. 신고 시 보상금 5억. 어 제이가 간첩이었다고 하면 너 신고할 거야? 난 신고할 것 같은데 진짜로. 제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긴 한데 그냥 애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신고할 것 같아. 너 내가 만약 간첩이었대. 너? 신공해? 우리 엄마랑 우리 아빠 다 배우였어. 너 씨가 아니었어도 내가 만들어줄게. 이 새끼야. 조만간 내가 신고한다. 너 신고를 위해서 한다 안 한다? 전 안 한다. 네. 어떻게? 나도 안 한다. 나도 신고 안 한다. 난 한다. 너 한다. 자 다음에 더 위험하고 신선한 주제들을 갖고 오겠습니다. 안녕.